오, 깔끔한데? 오, 깔끔하지? 오씨, 금방 뜯어봐. 캠핑장 내부에 화장실이 따로 있네. 이렇게. 구조랑 캠핑장입니다. 오늘은 거제도에 바로 어제 오픈한 구조라 캠핑장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죠? 여기 언제 오픈해요? 언제 오픈해요? 가장 궁금해 하는 거. 자, 바로 어제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픈하고 아직까지 인터넷 사이트, 예매 사이트도 오픈을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한 반 정도 이상 찼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나가다가 아니면 누구한테 좀 소문 듣고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야,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 정도나 많이 왔다는 거. 자, 여기가 가장 큰 장점. 자, 그거는 바로 여기가 취사장, 샤워장,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차량 한 대를 주차할 수 있고 넓은 타프를 치고 안에 여러분들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가격은 일반 캠핑장 13개 사이트는 35,000원, 그리고 3개 사이트는 카라반 전용, 굉장히 크게 카라반도 놓고 그리고 뭐 타프도 치고 할 수 있는 넓은 사이트는 45,000원에 되어 있습니다. 대신 여기는 노지예요. 그러니까 뭐 데크는 없습니다. 전기시설은 뒤에 있는데 아직 여기가 정확한 규격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기를 좀 무제한으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여기는 애견 동반은 안 됩니다. 애견은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바깥쪽에 놔두셔야 돼요. 보통 이제 애기들 데리고 캠핑 오시는 분들, 우리 애기들 차 다니는 데서 막 킥보드 타고 자전거 타고 정말 위험해요. 그렇게 막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없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바로 뒤에 있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보도블록 쫙 깔려있고 굉장히 넓어요. 자, 거기서 애기들 던져놓으세요. 잘 놀아요. 뭐 도망갈 데도 없어. 그게 끝이야. 그리고 더 뒤편에 보시면 구조라 붉은 등대 저쪽에서 저녁에 원투 낚시, 그리고 그 원투 낚시 하시면서 간재미 잡는 그 재미도 솔솔하고, 요 앞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원체 갑오징어 낚시로 유명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오시면 저녁에 갑오징어 낚시 한번 즐겨보십시오. 대신에 미끌림은 심한 곳입니다. 마리수는 괜찮고. 자, 오늘은 저희도 여기 돈 주고 돌아왔기 때문에 시작할게요. 캠핑부터 한번 즐겨봅시다. 그리고 밤늦게 간재미 낚시로 오늘 서민 낚시 시작합니다. 가자. 일단 왔으면 뭐라도 먹어야지. 자, 요거는 학꽁치포. 뭐 기계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오. 자. 오, 좀 한데. 오, 파인애플.
파인애플을 여기 구워 먹는다고? 오. 자, 삼겹은 굽으면 그 다음에는 요 하모를 또 살짝이 얹어주는 매너. 야, 작은 게 딱 맞네. 그리들이 작으니까. 오우, 하모 작은 거. 와, 원투 많이 하시네. 오. 와, 없어. 왔다. 요거는 백방 왔다. 어? 어. 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어디고? 진짜 심심하면 절에 입질 한번 딱 왔다가 또 조용해 보고. 와. 낚싯대를 해가지고 들고 똥구멍 부터 들어가 다 까가뿌라고 마. 이거 좋은 데인데. 어우. 스타일 멋지죠? 우리는 조명이 없어가지고 광파 오븐기 켜놓고 조명 켜요. 뭐 내 차에서 빼면 되니까. 여러분은 요 뒤에서 뺍시다, 뒤에서.